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또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또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태근 팀장께서 분석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일단 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관련주 보이고요. 알루코도 보이는데 어떤 종목을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어떤 걸 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라 M&D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부품주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LG에너지솔루션의 대안으로서 이제 부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 경험상 2020년도에 그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였던 부분들, 그리고 작년 초반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쿠팡이 해외 IPO를 진행하게 되면서 뭐 KCTC라든지 관련주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와 유사한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이번 공모주는 상당히 그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일경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공모 전체 주식수에서 공모가 가능한 주식수가 18%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하고 난 이후에 보유 예수 물량을 제외하게 되면 유통 가능한 물량이 또 10%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주식은 간단하게 누군가 사면 올라가고 누군가 팔면 그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유통 주식수가 작다라는 건 그만큼 매수 심리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따상을 기록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LG에너지솔루션 유통 주식수를 보게 된다라면, 그리고 지금 정도였던 수요 예측을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따따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급등세가 좀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을 사지 못하게 되면은 그 대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관련주들 뭐 나라 M&D라든지 에이프로라든지 나인테크라든지 그리고 TSI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그래서 동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나라 M&D 같은 경우는 LG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라 M&D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LG전자 금융사업부가 분산해서 만들어진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분사 전이기 때문에 LG화학이라고 좀 하겠습니다. 그 나라 M&D가 지금 현재 LG화학 쪽으로 아시겠지만 전기차 배터리팩을 현재 배터리팩 부품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폴란드 법인을 통해서 현재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LG전자에서 분사됐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일 동안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 회사 2대주주가 또 나타나는데 2대주주는 또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현재 12.57% 지분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LG그룹과 연관성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LG그룹이 애플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LG이노텍이 상당히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나라 M&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1월 27일 정도에 상장이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그 전까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수요측이라든지 이런 그 수요의 공모 경쟁률 이런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아마 계속해서 이 열풍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열풍에 이어서 또 관련 주들도 단기 급등 현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급등한 종목은 수익이 많이 나긴 하지만 또 반대로 꺾일 땐 크게 꺾이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 M&D 뭐 따뜻한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잘 주목해 보시기 바라면서요. 김민수 대표님께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 너무 재미가 없죠. 그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고려 아연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혜다란 관점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어디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래도 지금까지 업황을 계속 이끌어왔던 원자재 관련된 쪽의 맏형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봤는데, 그 외에 다른 모멘텀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어떻게 이 회사는 아연이 집중이죠. 회사 이름에도 들어가 있듯이 아연이 한 30%, 그리고 또 은이 30%, 그 밖에 연 그리고 금 이쪽이 한 17%, 11% 이 정도로 재료들 하는 비철금속 종합 재료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무엇보다 경기 민감의 성격도 물론 있겠지만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됐었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이 상승분을 그대로 전가시켜서 그대로 제품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런 회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견딜 수 있을 만한 회사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좀 재미가 없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친환경 산업, 특히 이런 재련 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충분히 친환경 관련된 사업들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하나씩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첫 번째로 호주 자회사인 아크에너지가 풍력발전 사업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수소 트럭용 액화수소 생산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호주에 기반을 둔 이런 친환경 에너지 사업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중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쪽이 그린 수소가 아니지만은 그린 수소까지도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높고요. 또 이제 RE100이라고 하는 RE100 이쪽은 100%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사업장에서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클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벌써 가입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소 기업의 협의체 쪽에서 정회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준비를 잘하고 있는 과정이 나올 것 같고요. 또는 2차 이 회사를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섹터의 동향도 눈여겨 볼 수 있는데 캠코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황산 니켈을 제조하면서 2차 전지 전구체 원료와 관련된 부분들 또 생산을 하고 있고 게다가 또 K잼이란 회사를 설립하면서 동박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충분히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밸류를 봤었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플러스 알파로 준다라고 했을 때 본업도 잘하고 신규 성장 동력도 잘하고 근데 돈이 없느냐? 아닙니다. 현금성 자산만 2조 원대 갖고 있다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자금 부담은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버팀목이 되겠죠.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작년 실적을 봤었을 때 레벨업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1조 1000억대 약 한 22% 증가하는 모습들까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호점은 또 같이 이어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의깊게 바라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판가도 반영돼서 기대가 되는 종목 고려아연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